방금 일본에 건너와서 요 사이플러스 전동 펌프를 한번 써봤어요. 아니 이게 연출된 상황이 아니고. 안녕하세요, 서트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품 소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바로 전동 펌프. 요새 많이들 사용도 하시고 궁금해들 하시는 제품인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AS2 프로라는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게 되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품은 이렇게 제 공구통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짠! 짠! 지금 공기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어댑터도 있고 그냥 바로도 가능한데, 저는 조금 더 이걸 쓰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연결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고 이렇게 뜨죠. 그래서 PSI 기준으로 내가 몇을 넣을지 정할 수 있거든요. 저는 한번 85 정도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하고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쉽게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잘 반대로 돌렸다. 되었고, 얘를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빵빵해졌어요. 이렇게 하면 끝! 보셨죠? 빠르고 편하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펌프가, 전동 펌프가 좋은 점이, 저희 그동안 이제 펑크를 대비해서 CO2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먼 투어를 갈 때는 미니 펌프 같은 거를 자전거에 장착을 해서 들고 다니곤 했었는데, 사실 CO2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 개만으로는 사실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은 뭐 내가 펑크가 났건 뭐 다른 분이 에어가 부족하건 조금씩 다 여러 번 쓸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고요. 미니 펌프처럼 우리 에어로 성능을 해치지도 않고 사이즈도 작아서, 제 공구통이 되게 미니 사이즈 공구통인데도 들어가고, 웬만한 공구통엔 다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충분히 PSI 맞춰가지고 주입도 가능해서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해외 투어를 많이 가는 경우나 아니면 국내에서도 투어 같은 거 갈 때 이거 하나만 있으면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은 그 제주도 가실 때도 그렇고 해외 투어 가실 때도, 예전에는 그 CO2를, 카트리지를 이제 항공사 측에서 허락을 맡으면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폐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하나 들고 가면은 매우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일본 투어 갔을 때 얘를 들고 가서 매우 요긴하게 썼거든요. 그 장면은 조금 이따가 한 장면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따뜻해졌어. 이게 한번 주입하고 나면은 조금 이렇게 따끈따끈해져요. 근데 전혀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그래서 요걸 사용해서 이제 그 튜브 타입에 따라서 이런 어댑터를 사용하는 이유도 조금 따끈해지는 점 때문에 하는 건데, 네, 이런 어댑터도 잘 쓰면 될 것 같고, 그 C타입으로 충전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연출된 상황이 아니고, 요분 한 분이 지금 바람이 뭔가 몰캉몰캉 빠져 있다길래 한번 써봤는데, 80 넣으신다고 하셨죠? 80에 맞추고. 한50 정도였었고, 얘로 80으로 맞춰서 넣으니까 아주 잘 들어가네요? 아주 미니미니해서 지금 다른 분들도 탐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외 투어 할 때는 CO2 카트리지를 못 들고 타서 딱 요거 하나만 챙기면 되니까 편할 것 같아요. 뭐 한번 충전하면은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넣을 수 있어서
뭐 누구 펑 나거나 하면은 도와드릴 수 있는. 토트는 추천합니다. 어색하네? 네네네, 그렇습니다.